광양만권 3개도시 통합에 앞서 도시연합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 역할론도 강조됐습니다. 전남 예술고 유치를 위해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현안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퇴색하면서 적잖은 부작용마저 우려됩니다. 순천대 교수회가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용과 관련해 이준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순천대 신임 총장은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관계당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시를 통합하는데 먼저 느슨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 세 개 도시의 통합 논의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습니다. 관광과 생태, 항만 등 각 도시의 특성이 융합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찬성론부터 광양 지역이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며 공동생활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론까지. 상생이냐 흡수냐, 통합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은 그동안 순천대 캠퍼스의 광양 이전 무산과 같은 갈등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 개 시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론이 제기됐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광양만권 지역이 더욱 퇴보하기 전에 서로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되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곧바로 통합으로 가기보단 유연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세 개 시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점차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년 넘게 진행되며 오히려 지역의 반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광양만권 도시통합론.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예술고 입지 선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 경쟁이 교육 현안을 넘어 정치적 이해 관계로까지 번지면서 부작용마저 우려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예술고 설립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모두 세 곳. 전남 동부권의 여수와 순천, 광양시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술고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이어 부지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설립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돌산 삼청사 부지를, 순천시와 광양시는 옛 승평중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학교 시설로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술고 설립 이후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유치 선정 요건의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세 개 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 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초기 지원 규모만 최소 150억 원에서 300억 원 가까이 제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술고 유치가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의 호재라며 이번만큼은 인근 자치단체에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립미술관 유치 때 이미 3개 시가 격돌한 와중에서 이제라도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소한 2개 시가 탈락함으로써 광역행정협의가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만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술고 선정 주체인 도교육청도 이런 상황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 지역이 동떨어져 있다면 또 문제지만 한꺼번에 다 붙어 있잖아요. 서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쪽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 산하 기관이나 학교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자는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설립도 하기 전에
침체된 전남 예술교육을 살려보자는 예술고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대 교수회가 오늘 평회를 열고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비대위 규모를 15명에서 최대 20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를 평의원으로 나머지는 원로 교수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 논란 속에서 박진성 신임 총장이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수회와 시민단체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효화하기도 어렵다며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구성원들과 협력해 이번 사태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보직 교수 임명도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출범식에서 통합 전남대학교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수 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와 전문병원 설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여수 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요즘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갈등하고 있어서인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화합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경북 도우회 사무처 직원들이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고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네, 오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함이 화합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2월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연찬회와 체육행사를 함께 치렀고 전남도의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조만간 구성됩니다. 동서 화합을 위해 11월에 이렇게 개통하는 88 고속도로 명칭을 달빛 고속도로나 동서 화합 고속도로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교류가 아닌 지방자치 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남 경북 현안 간담회를 갖고 7개 공동 현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경북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하고 상주 나주 조선 가명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달리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화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도시 미래상을 담은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방문과 토론 등을 거쳐 만든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순천 지역 목표 인구를 당초 39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조정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심 성장 한계선을 새롭게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15%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93%의 상수도 보급률을 98%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친조카가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평소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8살 전모 씨가 흉기로 작은아버지의 목과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어젯밤 8시 15분쯤. 작은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자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
당시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 미래에서 볼 때 막 툭 흘리고 가고 싶다. 기립자도 하기로 했어요. 전 씨는 9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전 씨의 작은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평소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씨의 아버지는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년 전에 흉기를 구입해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할 때 본인이 이제 방어용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은 회칼 구입 자체가 이제 이미 계획된 걸로 봐야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백을 했습니다. 시인했어요. 경찰은 작은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전 씨를 살인 미수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시 남면 서리도 인근 해상에서 20부통급 멸치잡이 어선 선원 59살 공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작업 중에 공 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바다에 빠져 있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TF위원장인 김광진 의원은 최근 전체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나이는 만 35세로 하고 남녀 각 1명씩 2명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출 방식은 총 4차례 걸쳐 이루어지며 서류, 면접, 경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형을 거쳐 선발된 후보자들을 놓고 최종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행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은 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순위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10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GS칼텍스 쌍봉사택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여론선도의 기능에 보다 충실해 줄 것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는 앞으로도 권역 내 방송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고흥 출신 고 천경자 화백에 대한 금관 문화훈장 추서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화가인 천화백이 한국 미술계의 혁명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평생의 업적을 고려해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천화백이 이미 지난 1983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고 이후 특별한 활동 실적이 없다며 금관 문화훈장 추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2015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광양 5.1시장 상인회가 ICT 교육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양 5.1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부터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스마트폰 입문, 활용과정,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 후에는 점포별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하는 등 선진형 시장 발판 마련에 상인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기업체 40%가 사립외고 설립 운영비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